자, 웃어? 아, 그냥. 그때. 근데 지금 약간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아, 제가 요즘 잘 나와요, 이 텔레비. 네. 입술도 쥐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 거시기 사장님하고 건우 큰누 건우 마더 레이디 세 명한테 이렇게 보대끼다 보니까 이렇게 실은 엊그제 보통 등산 한 서너 시간 하다가 갑자기 한 6시간 새빨리 한번 했더니 바로 이렇게 몸에 무리가 와버리네. 그래서 앞으로는 등산도 좀 적절한 살살해. 수준에서 이게 하기로 너무 갑자기 했습니다. 변화해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것이 아니잖아. 네네. 얼른 오늘 해. 주제는 저희 연병아내 상담소 세 번째 카테고리로 취업과 진로입니다. 여보, 요즘 시대가 이래.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요즘 청년 실업자 문제도 계속 있었고 우리 세대 때 취직을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그런 상황하고 컨디션이 완전히 틀리잖아 지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100% 이해가 돼. 그러면 나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가장 나쁜 건 뭐냐? 꿈과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이 주입 시대의 핑계, 주위 상황의 핑계를 대면서 무의도식하고 괜히 고민 있는 척만 하고 한숨만 쉬고 그런 게 가장 나쁜 거.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다.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자기 목표를 세우고 차라리 이 기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졸업만 하면은 뭐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 대학이라는 게뭐 나도 다녀봐서 알지만은 자기가 전공을 해서 꼭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단 말이지. 관련 지식을 좀더 쌓든지 또는 두루두루 뉴스나 세계나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면서 아 나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날마다 그런 고민만 좀 하면서 필요하면은 저 발품도 좀 팔아보고 뭐 남대문 시장도 가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구경하고 그렇게 삶의 현장을 해보고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한숨만 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잖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트레이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식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야. 맞아. 자기 몸도 좀 튼튼히 건강한 뭐 그런 단련시키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냥 비관적인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활달하게. 나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산에 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산에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난 그렇게 애들이 이뻐 보여. 얼마나 좋아. 땀을 뻘뻘 흘리는데 산에 그 놀러 오냐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온 거잖아. 어차피 죽으면 다 산으로 가. 아니 직장 좋아서 초이스에서 간 사람은 아니 그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직장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제대까지 간 거지 뭐. 오케이. 이거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은데? 답이 없지. 그렇지. 그렇지. 뭐 아니 답은 있지. 살기 위해서 먹지.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자,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맛있는 걸 먹어. 그렇지. 좀더 맛있는 거 먹고 뭐 놀러 다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기쁜 일이 뭐야? 이왕 먹는 건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자기가 뭐 느끼기로는 즐거운 거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방금 질문하신 분도 분명히 서두에 새로운 걸 원한다고 그랬거든. 새로운 거.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잖아. 지금 뭔가 일을 하면서 새로운 거 하고 싶다. 막연히. 그 말이 나는 이해가 잘안 돼. 왜 놔두면 되는데? 어떻게 이해돼? 그러니까 직장을 막 다니고 있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새로운 뭘 새로 막연히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건 다른 말로 그냥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지금 하고 일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다라는 거잖아. 일하기 싫은데 다른 뭘건 해야 뭘 될지 해야 돼? 모르니까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뭐, 그지? 어? 그게 내가 아까 말한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그 게임이야. 자, 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하기 싫어. 그러니까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어. 근데 모르겠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럼 때려쳐.
때려치고 뭘 하기 위해서 쫓아다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일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 다 간단해. 모든 것은 기본에 충실하면 돼, 기본. 모든 질문이 비비 꼬고 막 복잡하게 했지만은 결론은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야. 새로운 걸 찾으면 그걸 도전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그 나이면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는 나이인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취미로 하는 그거를 수익화를 시켜보는 거야. 그리고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갔을 때 그만두고 전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열정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해보고 뛰어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도 그랬어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렇지. 하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하는 거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공부를 하기 싫은데. 자, 내가 어떻게 돌파했냐 그런 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분하고 저하고는 세대 갭이 너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전혀 답이 안 돼. 우리 때는 오로지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버티고 약간 버티고 이런 거였지. 막 헝그리 정신으로 일을 했단 말이지. 공부를 하고 막 했단 말이지. 미래 비전 뭘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은 그게 뭐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일단 죽자 살자 했지. 26살이란 나이는 미성년자가 일단 아니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르칠 때 무조건 대학 졸업장 할 때까지만 끝이다. 그 다음부터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살고 알아서 돈 벌어서 결혼하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그 아빠 말은 26살이면 조바심 좀 나야 된다? 그럼. 근데 이런 시험 공부하는 거는 조금 30살 돼서도 다른 사람이 있고 공부는 이제 좀 넉넉히 아니 좀... 방금 이 공부가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 나머지 인생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물론 먹고 사는 게 해결돼 있으면은 굳이 뭐 아둥바둥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전제하에 이걸 할지 뭘 할지를 빨리 의사결정해서 더 이상 더 나이 먹기 전에 올인해서 나머지 인생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거든. 이분은 전직을 고려하네? 그렇지. 원래 PD 하기 전에 조연출을 좀 길게 있어. 뭐가 더 돈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지. PD들이 1년 365일 내내 밤새는 건 아니잖아. 어떤 직업인데 나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TV에서 나오는 극한 직업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니 본인이 이게 싫으면은 바꿔야지. 근데 나도 PD가 되고 싶었었거든? PD를 꿈꿨던 그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PD가 좋았던 요소.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프로그램 만드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 꼭 지금 PD라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펼칠 수가 있잖아. 유튜브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프로덕션 PD로 들어가던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아무튼 PD 정도 되면 일종의 전문직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힘들어서 전직을 하겠다. 일단은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야 이것은. 요즘은 뭐 안정적이고 뭐 그런 건 없어. 뭐든지 완전 쩡글이잖아 쩡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잘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이제 그만 먹어 너 임마. 아빠 먹어야 돼. 몇 개 준 거야? 갔어. 자! 오늘의 연병안의 상담소는 끝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아니 네? 눌러주세요 했냐? 옛날에 내가 현직에 고를 때 남들한테 카운슬링 해주고 막 그런 게 내 참 잘했었거든. 어떻게 테마 잘 잡았다. 그러게 사람들이 아빠 이거 진짜 좋대. 이거 아니 내가 좋지. 원래 남들 코칭이나 이런 걸 되게 잘했어. 그래서 내가 학원의 강사로 비유하면은 시간 강사로서 일당이 굉장히 센 사람이야. 근데 너는 정말 나를 싸구려로 부려먹는다.